24. 앤톨린이 부부는 서튼 플레이스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도 두 개였고 바와 같은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었다. 이제까지 그곳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엘크론 힐즈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선생은 종종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러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신이었다. 결혼을 한 후에는 선생 부부와 함께 롱 아일랜드의 포레스트 힐즈에 있는 웨스트 사이드 클럽에 가서 함께 테니스를 치기도 했다. 부인이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 그녀는 엄청난 부자에다가 선생보다 16살이나 연상이었다. 그럼에도 두 분의 사이는 꽤나 좋은 것 같았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지성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앤톨리니 선생이 그랬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지적이기보다는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그게 DB와 닮은 점이었다. 두 분 모두 DB의 소설을 읽었다. 특히 부인이 더 좋아했다. 그래서 형이 할리우드로 가게 되었을 때 선생이 전화해서 가지 말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형은 가버렸지만 앤톨리니 선생은 DB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은 할리우드에 간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건 나도 했던 말이었다. 난 PB가 준 크리스마스 용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선생 집까지 걸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기분이 좀 좋지 않았다. 어지러운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탔다.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택시를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마침내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나를 위층으로 데려다 주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목욕 가운에 슬리퍼 차림이었는데 한쪽 손에는 하이볼을 들고 있었다. 앤토니 선생은 정말 세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술꾼이기도 했다. 홀든, 어서 와라. 이런 그동안 키가 20인치는 더 자란 것 같은데 정말 반갑구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모님도 안녕하시죠? 우린 잘 지내고 있다. 코트를 이리 주렴. 내가 코트를 벗자 선생이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난 네가 갓난 아기라도 안고 오는 줄 알았다. 갈 곳도 없고 눈송이도 날리고. 종종 선생은 이렇게 재미있는 부인을 했다. 릴리안, 커피는 어떻게 됐어? 릴리안은 부인의 이름이었다. 이제 다 됐어요. 홀든 왔니? 그동안 잘 지냈어?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항상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선생 부부는 절대로 동시에 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좀 웃긴 일이기는 했다. 홀든 이리로 앉으렴. 선생은 약간 취한 듯이 보였다. 방 안은 지금 막 파티가 끝난 것처럼 어수선했다. 사방으로 유리컵이 널려 있었고 여기저기 땅콩 접시가 놓여 있었다. 미안하구나. 방이 좀 지저분하지. 버팔로에서 저 사람 친구들이 왔었거든. 그런데 정말 그 버팔로 같더군. 버팔로의 들소. 그 말에 난 웃었다. 그때 부인이 큰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했다. 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나올 거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야. 자리에서 막 일어났으니까 말이지. 담배 피우겠어? 벌써 피우지? 고맙습니다. 난 선생님이 밀어준 담배 상자에서 담배 하나를 꺼냈다. 가끔 피워요. 하지만 많이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 앤톨리니 선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라이트로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이제 너하고 펜시는 하나가 아니란 말이지? 선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한다. 이 말투가 재미있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떤 때 보면 농담이 지나치다거나 할까? 그렇다고 선생이 재치가 없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너하고 펜시는 하나가 아니란 말이지? 같은 식의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날 때도 있다는 것이다. DB도 종종 그런 식으로 심하게 말할 때가 있었다. 그래, 문제가 뭐였어? 영어는 괜찮았겠지? 영어에 낙제점을 맞았다면 당장 쫓아낼 테야. 이 장문의 귀재 친구. 장문의 귀재라고 부르네. 영어는 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영문학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장문은 두 번밖에 하지 않았죠. 그리고 구두시험에서는 낙제를 했어요. 구두 표현이 필수 과목이어서 말입니다. 그건 낙제했죠. 어째서?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계속해서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두통까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말이었다. 하지만 선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 시간만 되면 반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연설을 하던 아이가 조금이라도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두들 탈세언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일이죠. 결국 F학점을 맞았지요. 왜? 잘 모르겠어요. 그 탈선이라고 소리 지르는 게 신경 쓰였어요.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탈선이라고 소리 지르면 그게 더 듣기 좋다고 느껴졌다는 게 문제였다고나 할까요? 그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주제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충실하는 것도 싫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건가 봐요. 구두 표현 과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맞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 반에 리처드 킨셀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는 항상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탈선이라고 모두들 외쳤어요. 그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애는 아주 소심한 아이였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실 뒤에서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기는 했지만 입술을 뜨는 걸 멈췄을 때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애도 결국은 그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탈선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D플러스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애가 자기 아버지가 버몬트에서 장만한 농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얘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탈선이라고 외치면서 공격을 했어요. 빈슨 선생도 그 농장에서 무슨 가축을 키우고 어떤 채소를 키우는지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낙제점을 줬어요. 그때 그 애는 농장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삼촌한테 받았다는 편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삼촌은 4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골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아무도 면회를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농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지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이야기였어요. 누구라도 삼촌 이야기는 재미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장만했다는 농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삼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멋있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한테 탈선이라고 소리 지르는 건 비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난 그쯤에서 말을 멈추었다. 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갑자기 두통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난 선생님 부인이 어서 커피를 가져다 주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한 지가 언젠데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 홀든,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자. 좀 답답하겠지만 선생으로서 물어보는 거야. 모든 일은 때와 장소가 있는 게 아닐까? 처음에 아버지의 목장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삼촌의 부목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니? 삼촌의 부목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있었다면 처음부터 농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주제로 삼든지 말이다. 난 더 이상 어떤 생각이나 대답도 하지 않았다. 머리도 아팠고 기분도 좋지 않았다. 사실 이제는 배까지 아팠다. 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애가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장이 아니라 삼촌을 주제로 삼았어야 했어요. 정말 그렇게 흥미가 있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 대부분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야 가장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전 누구라도 신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빈슨 선생님을 모르시겠죠? 그분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빈슨 선생님이나 그분의 수업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죠. 노상 일관성을 가지고 간결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말하더라도 쉽게 간결하고 일관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빈슨 선생님을 모르니까 말씀이지만 지적인 분이긴 해도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제야 커피가 나왔어요. 부인은 커피와 케이크 등 먹을 것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홀든, 날 쳐다보지 마라. 꼴이 엉망이니까 말이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 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선생이 내 옷자락을 붙잡으며 앉혔다. 부인은 머리에 롤을 말고 있었고 립스틱 같은 것도 바르지 않고 있었다. 별로 근사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이만 들어 보였다. 여기 놓고 갈게요. 두 사람이 팔아요.
부인은 유리컵을 치우면서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홀든, 어머님 안녕하시지?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최근엔 뵙지 못했지만요. 마지막으로, 여보, 홀든한텐 필요한 건 전부 옷장 속에 있어요. 메뉴 선반 위에요. 난 그만 쉬어야겠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부인이 말했다. 정말 피곤해 보였다. 잠자리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할수 있겠죠? 알아서 할 테니 가서 자도록 해요. 선생이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에게 키스했다. 부인은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는 침실로 들어갔다. 앤톨리니 부부는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도 태연하게 키스하곤 했다. 난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케이크를 반쯤 먹었다. 그동안 선생은 하이볼을 한잔더 마셨다. 아주 진하게 타서. 저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지도 몰랐다. 두 주쯤 됐나? 네 아버지하고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어. 갑자기 선생이 말했다. 알고 있었니? 아니요. 아버님께서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겠지? 예,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거시기 전에 너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받으셨던 모양이야. 편지에는 너가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던 모양이야. 아버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었겠지? 수업은 빼먹고 예습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수업을 빼먹은 적은 없어요. 그런 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서너 시간 있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구두 표현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수업을 빼먹은 적은 정말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배가 아픈 건좀 가시기는 했지만 두통은 여전했다. 선생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골초처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실 겁니다. 저 같은 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무서운 타락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렇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잘 모르겠구나. 그게 어떤, 내말 듣고 있니? 네. 내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선생은 애쓰고 있었다. 이러다 보면 너가 30살쯤 되었을 때는 어느 술집에 앉아 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학에서 축구를 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증오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끼리 얘긴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워할 정도밖에는 교육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면 그냥 회사에 다니면서 옆에 앉은 속기사한테 서류나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물론입니다. 사실 난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건 선생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미워하는 것 같지만 정말은 잠깐 동안만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펜스에서 알았던 스트라드레이트 같은 놈이나 로버트 애클리 같은 녀석을 미워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 애들을 싫어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만났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더 이상 제 방에 찾아오지 않게 되거나 식당에서 얼굴을 서너 번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 싶으시던걸요?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앤톨린 선생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잔에 얼음 덩어리를 집어넣고는 다시 앉았다.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선생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 쪽에서는 이미 발동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이쪽이 별로 내키지 않아 할 경우 상대방은 더욱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그렇구나.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렴. 너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다시 편지로 써줄 테니 그때는 제대로 알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선생님은 다시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는 타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특별한 것처럼 보인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할수 있어. 사람이 타락할 때는 본인이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끝도 없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줄수 없는 어떤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네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고는 단념하지. 실제로 찾으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단념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네, 선생님.
정말이야? 네. 선생은 다시 일어나서는 들고 있는 컵에 술을 따랐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나무라고 쉽지는 않다. 넌 지금 일말의 가치도 없는 일로 고귀한 죽음을 감수하려는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야. 선생이 나를 이상하다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너한테 무언가를 써주면 주의 깊게 그걸 읽어보겠니? 그리고 간직할 테야? 그럼요, 물론입니다. 난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다. 그때 선생이 내게 준 쪽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선생은 저쪽에 있는 책상으로 가서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 채로 종이에 무언가를 썼다. 그러고는 되돌아와서는 그 종이를 든채 자리에 앉았다. 좀 낯설게 들릴지는 모르겠다. 이건 시인이 쓴게 아니라 빌헬름 스테켈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쓴 글이다. 여기에서 그는 내말 듣고 있니? 네, 똑똑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이 어떤 이유를 위해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동일한 상황에서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선생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는 내게 종이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 종이에 적힌 글을 읽고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일부러 이렇게까지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일에 별로 집중하고 싶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선생은 조금도 피곤한 것 같지 않았다. 이미 꽤 치유해 있었다. 이제 너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날이 머지 않았어. 그러고 나면 그곳을 향해 곧장 떠나야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말이야. 단 1분의 여유도 없어. 특히 너의 경우는 더하지. 내 얼굴을 앤톨니 선생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았다. 무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뚜렷하지가 않았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가 가고 싶은 길을 찾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교에 들어가는 일이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넌 학생이니까. 너의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넌 지식을 사랑하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바인저 선생의 구두 표현 과목의 학점은 따고. 빈슨 선생님이에요. 내가 말했다. 선생님이 바인저 선생이라고 한 사람은 빈슨 선생을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생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 빈슨 선생. 일단 그 빈슨 선생과 그 비슷한 선생 과목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그런 지식들의 진정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거다. 물론 네가 원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경우에만 말이지만 먼저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 놀라고 당황하고 좌절한 인간이 네가 첫 번째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 넌 혼자가 아닌 거지. 그걸 깨닫게 되면 넌 흥분하게 될 거고 자극받게 될 거야. 현재 네가 겪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은 수없이 많아. 다행히 몇몇 사람은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지. 원하게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야. 나중에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수 있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에게 배웠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너한테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아름다운 상호간의 원조인 셈이지. 이건 교육이 아니야. 역사이며 시인 셈이지. 여기서 선생님은 하이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나치게 흥분한 것 같이 보였다. 다시 선생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교육받고 학식이 높은 사람만이 세상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한다는 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교육을 받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재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면 불행히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냥 재능 있고 창조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기기 쉽다는 거지. 불행히도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 이들은 보다 분명하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학식이 없는 사상가들보다 겸손하다는 걸들수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네. 다시 선생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생각에 잠긴 사람이 무슨 말인가 해주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다. 난 하품하지 않으려고 가져내를 다 썼다. 지루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 교육이란 건 많은 도움을 주지.
학교 교육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 받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지. 자기의 사고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 나중에는 자기 사고의 일정한 크기에 어떤 종류의 사상을 이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거야. 게다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상들을 하나하나 시험해 보는데 드는 시간도 절약해 주고 말이지. 결국 학교 교육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크기를 알게 해주고 거기에 맞게 이용하게 해주는 거야. 갑자기 난 그 순간에 하품을 하고 말았다. 선생님께 이 얼마나 무리한 짓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로서도 불가항력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앤톨니 선생은 가만히 웃어주었을 뿐이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그만하고 잠잘 준비나 하자. 난 선생의 뒤를 따라갔다. 앤톨니 선생은 옷장문을 열고 맨 위 선반에서 이불이나 담요 같은 것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한 손에는 하이볼 잔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단번에 남아있는 술을 다 마셔버리고는 빈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일을 시작했다. 난 이부자리를 긴 의자로 운반했다. 선생과 둘이서 하긴 했지만 선생은 그다지 열의가 없었다. 제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스스라도 잘 수 있을 만큼 피곤했으니까. 여자친구들은 어떠니? 그저 그래요. 멋대가리 없는 대답이긴 했지만 별로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 셸리는 잘 지내니? 앤톨니 선생은 셸리 헤이즈를 알고 계셨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다. 잘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데이트를 했었죠. 그 일이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 같았다. 하지만 서로 공통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그건 그렇고 다른 애는 어떻게 됐지? 언젠가 한번 말했잖아. 왜 메인주에서 만났다는. 아, 제인 갤러 말씀이세요? 그 애도 잘 지내요. 내일쯤 전화나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잠자리가 완성되었다. 여기서 자도록 해. 그런데 의자가 짧아서 네 다리 길이에 맞지 않을 것 같구나. 선생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짧은 침대에는 익숙한걸요.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과 사모님은 오늘 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날 불러라. 조금 더 부엌에 있다가 들어갈 거니까 불빛이 잠자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말을 다 하는구나. 잘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은 부엌으로 갔고 난 욕실로 가서 옷을 벗었다. 칫솔이 없어서 이도 닦을 수 없었다. 잠옷도 없었다. 선생이 잠옷을 빌려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난 그대로 거실로 돌아가 옆에 놓인 작은 스탠드를 끈 뒤 팬티바람으로 긴 의자에 누웠다. 의자 길이가 내 키에 비해 짧았지만 난 정말 스스라도 잘 수 있을 정도로 피곤했다. 잠시 동안 눈을 뜬 채로 앤토니 선생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사고의 크기를 알아보느니 하는 이야기들 떠올려 보았다. 정말 앤토니 선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난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정말 입 밖에 내기조차 싫은 일이. 갑자기 난 눈을 떴다.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잠에서 깨버리고 말았다. 뭔가 머리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람 손 같기도 했다. 그 순간 난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런데 내 머리를 만지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앤톨니 선생의 손이었다. 선생은 어둠 속에서 긴 의자 옆에서 바닥에 앉은 채로 내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난 정말 천피트는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뭐하고 계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서 감탄하고 있었지. 정말 뭐하고 계신 거냐니까요?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당황했으니까 말이다.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니? 난 그냥 여기 앉아서. 어쨌든 그만 가봐야겠어요. 난 긴장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바지를 찾아 입는데 얼마나 긴장했던지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학교 같은 데서부터 난 그놈의 변태놈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놈들은 나와 있을 때면 언제고 변태 같은 짓거리를 하려 했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선생이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분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차분하지는 못했다. 정말 그랬다. 여기에다가 짐을 전부 맡겨놓고 왔어요. 가방을 찾으러 갔다 오려고요. 전부 거기 들어있으니까요. 아침에 갔다 오면 되잖아. 그만 자도록 해. 나도 같이 잘 테니까. 뭐 문제라도 있니? 문제라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돈 같은 걸 넣어둔 가방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금세 갔다 올게요. 택시 타고 말이에요.
그러다 어둠 속에서 넘어질 뻔했다. 사실은 그 돈이 제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머니 돈이거든요. 그래서 전 바보같이 굴지 마, 홀든. 다시 누워서 자도록 해. 나도 자러 갈 거야. 아침까지 내버려둬도 그 돈은 안전할 테니 말이야. 진짜예요. 정말 가봐야 해요. 그래야겠어요. 그의 옷은 다 입은 것 같았다. 단지 타이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다 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그냥 재킷을 입었다. 선생은 내게서 좀 떨어져 있는 큰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도 선생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손에 믿음직스러운 하이볼 잔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넌 정말 정말 이상한 아이야. 저도 알고 있어요. 난 넥타이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넥타이를 버리고 가기로 결심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내가 현관까지 걸어나가자 선생이 바로 뒤를 따라 나왔다.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벨을 눌렀을 때까지도 문 입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계속 넌 정말 이상한 아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계속 현관 입구에 서 있는 것이었다. 정말 내 평생 그때만큼 엘리베이터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선생이 계속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겠어요. 그럴 생각입니다. 무언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난 정말 어쩔 줄을 몰랐다. 가방 찾거든 곧장 돌아오도록 해. 현관문은 잠그지 않을 테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도착했다. 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다. 난 미친 사람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식은땀까지 흘렸다. 이런 변태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난 바보처럼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20번가량 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25. 밖으로 나오자 막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당히 추운 날씨였지만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인지 기분이 상쾌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다. 다시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피비가 준 돈을 다 써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렉싱턴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그랜드 센트럴 역으로 갔다.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부 그곳에 맡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합실 벤치에서 잠을 자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생각했던 대로 했다. 처음에는 주위에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펼 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말하고 싶지 않다. 들어서 좋을 이야기도 아니니까.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울해질 테니 말이다. 한 9시 정도까지 밖에는 잘 수가 없었다. 수백만 명이 대합실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도 다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어젯밤부터 있던 두통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그때처럼 우울한 적은 없었다. 떠올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앤톨리니 선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곳에서 자지 않은 것을 선생이 부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사실 그건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선생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으므로 적당히 부인에게 둘러댈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집에 갔다느니 하면서 그건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정말 걱정이 되는 건 그 순간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 선생이 내 머리를 만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일이었다. 선생이 수상쩍은 짓을 하고 있다고 믿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선생은 그냥 잠들이는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걸 좋아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었을까? 가방을 찾는 대로 선생 집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 정말 선생이 변태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잘해준 것만은 사실이니까. 선생은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오고 싶을 때 오라고 말해주었다. 귀찮게 여기기는 그냥 사고의 크기를 재보라는 충고까지 해주었다. 또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임스 캐슬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도 시체 옆에 다가간 사람은 선생뿐이었다. 이런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울적해졌다. 정말 선생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지도 몰랐다. 선생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머리를 만졌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을 하니 기분이 더욱 우울해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갑자기 눈까지 지독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
잠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인지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팠다. 거기에 감기까지 걸려 있었는데도 손수건 한장 없었다. 가방 속에야 몇장 정도 들어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보관함에 가서 가방을 열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앉아있던 바로 옆 벤치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잡지가 한권 있었다. 그걸 읽기 시작했다. 잡지를 읽는 동안에만이라도 앤톨리니 선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사로 인해 걱정만 하나 더 늘어버리고 말았다.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호르몬의 상태가 좋으면 얼굴이나 눈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쓰여져 있었다. 내 얼굴은 호르몬의 상태가 나쁜 사람들의 정상과 일치하고 있었다. 다시 호르몬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기사는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입안에 쉽게 낫지 않는 염증이 있다면 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징조라는 것이다. 내 입술 안쪽에는 2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 염증이 있었던 것이다. 암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이 잡지 때문에 기분만 완전히 잡쳐버렸다. 결국 잡지를 보는 걸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산책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렇게 암에 걸려버렸으니 살아야 한두 달 정도밖에 못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바깥 날씨는 금세 비라도 내릴 것 같았다. 그래도 산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밖으로 나온 건 무엇보다도 아침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다. 배는 그다지 고프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타민이 들어있는 걸로. 그래서 허름한 식당들이 몰려있는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돈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가다가 보니 남자 두 명이 트럭에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리고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자식을 들이올려. 어서 들어올리라니까. 젠장.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이올리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대단했다.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난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웃기 시작하자마자 금세 토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랬다. 입으로 막 나올 것만 같은 것을 꾹 참고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다. 특별히 상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내 위는 정말 튼튼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토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 뭘좀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월요일인데다가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점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인지 5번가를 긋고 있다는 사실이 나쁘지는 않았다. 길 모퉁이마다 수염을 잔뜩 딴 산타클로스가 서서 종을 치고 있었고 구세군 일을 하는 여자들도 종을 치고 있었다. 보통 그런 여자들의 얼굴에는 화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마련이다. 전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만났던 수녀 두 명이 어디 없을까 하고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뉴욕에 있는 학교 선생으로 부임했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 그 수녀들을 찾으면서 걷고 있었다.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였다. 수백만 명은 될것 같은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버스를 타고 내리며 상점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PB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 미친 듯이 좋아할 나이는 지났지만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PB를 데리고 물건을 사러 시내에 나왔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아마 블루밍데일 백화점이었던 것 같다. 신발 매장에서 피비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신을 신발을 사는 척했다. 끈을 매는 구멍이 못 돼도 백만 개는 될것 같은 그런 신발 말이다. 그러고는 그 애는 불쌍한 저문을 거의 미치기 일본 직전으로 만들었다. 무려 20클레 정도의 신발을 신어보았던 것이다. 신발을 하나씩 신어볼 때마다 그 저문은 이 엄청난 신발끈을 하나하나 끼워주어야 했다. 좀 저질스러운 장난이긴 했지만 피비에게는 무척 재미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상황에서도 저문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우리가 장난으로 그랬다는 것을 그 저문은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다. PB가 끊임없이 킥킥거리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로 5번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귀신이 곡할 일이 일어났다. 길 모퉁이에 이르러 차도를 건너려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도저히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꾸만 아래로 꺼져 내려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상상도 할수 없을 것이다. 난 바보처럼 땀이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땀을 셔츠니 속옷이니 온통 땀에 흠뻑 젖어버렸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길모퉁이에 다다를 때마다 동생 엘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엘리, 날 사라지게 하지 말아줘. 엘리, 날 사라지게 만들지 마. 엘리, 제발 부탁이야.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내가 사라지지 않고 무사히 길을 건널 때마다 엘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모퉁이에 다다를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아마 발걸음을 멈추기가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물원을 지나 60번가를 따라 올라가서야 발걸음을 멈추었던 것 같다. 거기서 나는 벤치에 앉았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고 비오도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다.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학교로도 가지 않고 피비만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 애의 크리스마스 용돈을 돌려주리라. 그러고는 차를 얻어 타고 서부로 떠나가리라. 먼저 홀랜드 터널까지 가서 거기서 무임승차했다가 다음 역에서 다른 차로 갈아타면 며칠 안에 서부에 도착하게 될 것이었다. 서부는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햇빛도 따뜻하겠지. 게다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주유소 같은 데서 남의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일자리 같은 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상관하지 않을 테고 그저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곳에 가는 걸로 좋겠다. 그곳에서는 귀머거리에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 참이었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쓸데없고 바보 같은 대화를 하지도 않아도 될 테니까 말이다. 누구라도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종이에 써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도 귀찮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생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리라. 사람들은 나를 귀가 들리지 않는 불쌍한 벙어리인 줄 알고 혼자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차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면 그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을 모아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것이다. 오두막집은 숲 가까이에 지을 것이다. 숲속은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음식도 손수 요리해서 먹을 것이고 결혼하고 싶어지면 나와 똑같이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귀여운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 여자는 내 오두막에서 같이 살 것이다. 그녀도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종이에 써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애를 어딘가에 숨겨놓을 것이다. 그러고는 책을 많이 사주고 우리가 직접 글을 읽는 법이나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자 점점 흥분이 됐다. 정말로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척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겠지만 생각만으로도 무척 즐거웠다. 어쨌든 서부로 가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피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일.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길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하마터면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문구점에 들어가 편지지와 연필을 샀다. 내 생각은 피비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용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편지를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 편지를 피비의 학교로 가지고 가 교장실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그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편지지와 연필을 사자마자 피비의 학교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그 문구점에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피비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기 전에 그 편지를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자니 시간이 없었기에 그토록 서둘렀던 것이다. 피비의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학교였으니까. 학교에 도착하자 기분이 좀 야릇했다. 학교 안이 어땠는지를 잊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다니던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옛날과 똑같이 체육관이 있었다. 그 안은 언제나 어두웠다. 공이 날아가 맞아도 깨지지 않도록 전구마다 그물을 씌워 놓았기 때문이다. 경기할 때 쓰라고 바닥에는 흰 페인트로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까지 똑같았다. 농구대도 이전처럼 그물이 달려있지 않았다. 백보드와 새로 된 둥근 틀뿐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쉬는 시간도 아니었고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 한 명만을 봤을 뿐이다. 흑인 아이였는데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애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나무판 조각을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다. 난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계단 쪽으로 가서 맨 아래 계단에 주저앉아 새로 산 편지지와 연필을 꺼냈다. 계단 역시 내가 다닐 때와 같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 누군가 오줌을 눈 것 같은 그런 냄새. 학교 계단이란 건 늘 이런 냄새를 풍긴다. 난 거기 앉아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피비, 도저히 수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에 무임승차로 서부로 떠날 예정이야.
그러니까 12시 15분까지 미술 박물관 입구로 나와. 거기서 만나자. 내 크리스마스 용돈도 돌려줄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 홀든. 피비가 다니는 학교는 박물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반드시 지나쳐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터였다. 그러고는 그 편지를 누군가를 통해 피비에게 전하도록 계단을 올라가 교장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쪽지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10번이나 재봤다. 학교라는 곳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애의 오빠라는 사실을 밝히면 틀림없이 전해지게 될 때가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갑자기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토하지는 않았고 잠시 앉아 있었더니 속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았다. 하지만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난 거의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 누군가가 벽에다가 이런 18이라고 낙서를 해놓은 것이다. 피비나 다른 아이들이 이런 걸 보게 된다고 생각만 해도 정말 사람 환장할 노릇이었다. 아이들은 이 말의 뜻을 궁금해할 것이다. 그러다 문득 어떤 나쁜 놈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뜻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생각에 며칠 몇 밤을 걱정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런 곳에다가 이런 말을 써놓은 놈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어떤 변태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리고 학교에 몰래 들어왔다가 이런 낙서를 해놓은 건 아닐까? 그랬다면 그 자식이 그걸 쓰고 있는 걸 현장에서 덮쳐 피투성이로 뻗을 때까지 그놈의 머리를 돌계단에 내리치는 내 모습을 눈에 그려보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는 건잘 알고 있었다. 확실히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기분이 더 나빠져 버렸다. 사실 난그 낙서를 손으로 문질러 지울 용기조차 없었다. 그걸 지우다가 혹시라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그 낙서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랬지만 결국 난그 낙서를 지웠다. 그러고는 교장실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교장실에 가보니 교장은 자리에 없었고 백살은 먹었을 것 같은 늙은 여자가 타자기 앞에서 무언가를 치고 있었다. 난 4B의 1반에 있는 피비 콜필드의 오빠라고 말하고는 그애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주 중요한 편지라고 말하고 나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피비의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애를 데리고 드러그스토어에라도 가서 점심을 먹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늙은 여자는 몹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편지를 받아서는 옆방에 있는 다른 여자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아이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그런 뒤 나는 그 백살은 됐을 것 같은 여자와 잠시 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그 여자가 정말 친절했기 때문에 나는 형과 내가 이 학교에 다녔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지금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펜시에 다닌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는 정말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심 그런 그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힘이 내게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녀가 펜시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100살이나 된 사람에게 새로운 걸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쪽에서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테고. 그리고 나서 난 그곳을 나왔다.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은 그 여자가 내게 행운을 빌어요라고 말한 것이다. 펜시를 떠날 때 스펜스 선생이 내게 한 말과 똑같았다. 어딘가를 떠나는 사람에게 행운을 빌어요 같은 말을 하는 건 정말 싫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울해지고 만다. 난 올라올 때와는 다른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그곳 벽에도 1018이라는 낙서가 있었다. 다시 손으로 문질러 지워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칼 같은 걸로 새겨져 있어서 지울 수가 없었다. 하긴 쓸데없는 일이기는 했다. 백만 년이 걸려서 다 지우고 다닌다 하더라도 전 지구상에 씌어 있는 1018이라는 낙서의 절반도 지우지 못할 테니까 그걸 전부 지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다. 운동장에 있는 시계를 보니 아직 11시 40분이었다. 피비와 만날 시간까지는 꽤 많이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난 그냥 박물관으로 향했다.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서부로 떠나기 전에 제인 갤러에게 전화나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썩 내키지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서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박물관으로 갔고 그곳에서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박물관 입구 바로 안쪽에서 피비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꼬마 애두 명이 내 곁으로 다가와서는 미라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두명중한 꼬마는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그 사실을 말해주자 그 아이는 내게 질문하던 그 자세로 지퍼를 올렸다. 기둥 뒤나 그런 곳에 숨어 살 생각은 꿈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여느 때 갔다 쓰면 웃을 일이었지만 다시 웃었다가 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지 않았다. 미라는 어디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아이가 다시 물었다. 난그 꼬마들을 상대로 잠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미라라고? 그게 뭐지? 내가 그 아이에게 물었다. 정말 모르세요? 미라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 있는 거 말이에요. 근에 들어있는 거 말이에요. 근이라. 정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었다. 아마 관을 말하는 모양이었다. 너희들은 왜 학교에 가지 않았니? 내가 물었다.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처음부터 혼자서만 떠들던 꼬마가 대답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PB가 올 때까지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라가 있는 곳을 찾아주기로 했다. 예전에는 미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박물관에 와보는 건몇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은 미라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네. 내 친구는 말할 줄 몰라? 친구가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야? 난 아까보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를 돌아보며 물었다. 넌말 못해? 아니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애가 대답했다. 마침내 미라가 있는 곳을 찾아낸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묻는지 알고 있어? 내가 물었다. 몰라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재미있어. 죽은 사람의 얼굴을 비밀의 약에 적신 천으로 싸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몇천 년 동안 사람을 묻어 놓아도 얼굴이 썩지 않아. 오직 이집트 사람들만이 그 방법을 알아. 현대 과학으로도 풀수 없는 수수께끼란다. 미라가 전시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파라오의 무덤에서 가져왔다는 돌을 쌓아놓은 굉장히 좁은 복도 같은 곳을 지나야만 했다. 유령이 나올 것처럼 으스스한 곳이었지만 같이 간 잘난 꼬마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다가 말을 거의 하지 않던 동생이 형에게 그만 가자, 난다 보았어. 라고 말하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도망가 버렸다. 쟤는 겁이 많아요. 저도 가볼게요. 그러고는 형도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결국 무덤에는 나 혼자 남은 셈이었다. 왠지 이 상황이 기분 좋았다. 굉장히 아늑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봤는지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것이다. 돌이 쌓여 있는 바로 아래 벽의 유리 부분 밑에 빨간 크레용으로 1은 18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정말 문제였다. 어디서도 아늑하고 평화로운 장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거 말이다. 그런 곳은 없는 것이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일단 가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어떤 자식이 바로 코 밑에다 1은 18이라고 써놓고는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고 비석 같은 곳에 홀든 콜필드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면 출생년도와 사망년도가 쓰여진 아래로 누군가가 1은 18이라고 몰래 써놓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실 난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도 있다. 미라실을 나온 후에 난 화장실에 가야만 했다. 설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건 심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화장실을 나오다가 문 앞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난 운이 좋은 편이었다. 바닥에 쓰러질 때 옆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죽을 뻔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는 것이다. 쓰러지는 바람에 팔이 좀 아팠지만 이젠 어지럽지는 않았다. 시간은 12시 10분쯤이었다. 그래서 난 박물관 입구로 나가 PB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그 애를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피부치를 만나는 일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었다. 한 35살쯤 되면 돌아오게 될지도 몰랐다. 그것도 아마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에나 만나게 될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난 오두막집을 놔두고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엄마는 지나치게 흥분해서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그러고는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에 있어달라고 매달리겠지만 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냉정하게 난 엄마를 진정시키고는 거실 저쪽에서 담배 상자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 피울 것이다. 아주 차가운 태도로. 그러고는 엄마한테 언제라도 오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도 좋지만 꼭 찾아와 달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피비에게는 여름 방학이라 크리스마스 휴가나 부활절 휴가마다 꼭 나를 찾아오라고 말할 것이다. 디비도 글을 쓰기 위해 조용하고 아담한 장소가 필요할 때면 가끔은 나를 찾아와도 좋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소설은 쓸 수 있어도 영화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다. 나를 찾아온 사람은 을간이 같은 짓은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 짓을 하는 즉시 내쫓아 버릴 것이다. 박물관 관리실에 있는 시계는 이미 1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늙은 여자가 다른 여자한테 내 편지를 피비에게 전해주지 말라고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태워버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떠나기 전에 꼭 피비를 만나고 싶었다. 그 애의 크리스마스 용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마침내 그 애의 모습이 보였다. 박물관의 유리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었던 빨간 사냥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정도면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피비를 맞이하기 위해 박물관을 나와 입구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애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런 걸 왜 가지고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5번가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는데 그 큰 여행 가방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오고 있었다. 아니, 가방에 그 애가 끌려올 상황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내가 후턴에 있을 때 썼던 헝가방이었다. 그 가방을 왜 가지고 온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오빠, 피비가 가까이 오더니 날 불렀다. 이런 쓸모없는 가방을 가지고 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안 오는 줄 알았어.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난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대로 떠날 거니까 말이야. 여기에 맡겨둔 가방도 찾아가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런데 정말 뭐가 들어있는 거니? 내가 물었다. 피비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 옷. 나도 오빠하고 같이 갈 거야. 괜찮지? 뭐라고? 그 애의 말을 듣고 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정말 그랬다. 어지러운 것 같았다. 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찰린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뒤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 무거운 건 아니야. 그냥 드레스 두블하고 모커신. 모커신은 북미 인디언의 신발로 바닥이 평평하고 노루가죽으로 된 신 또는 그와 비슷한 신을 말한답니다. 모커신, 속옷하고 양말, 그 외에 잡다한 거 몇 가지밖에 안 들었어. 들어봐, 정말 안 무거워. 한번 들어보라니까. 나 같이 가도 되는 거지? 오빠 괜찮은 거지? 안 돼, 입 다물지 못해?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피비에게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왜 안 되는데? 부탁할게, 오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따라가게만 해줘. 옷도 가져가지 말라면 안 가지고 갈게. 그냥 내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 없어. 너 못 갈 테니까 조용히 해. 오빠 부탁이야. 나도 갈래. 정말 가고 싶어. 오빠한테 조금도. 넌 안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방 이리 주고. 가방을 피비의 손에서 받아들였다. 순간 그 애를 한 대 때릴 뻔했다. 잠시 동안은 진짜 때려버릴까도 생각했었다. 정말 그랬다. 피비가 울기 시작했다. 넌 학교 연극에도 나가야 하잖아. 베네딕트 아놀드 역을 맡았다면서? 난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아주 심술궂은 말투로 말했다. 어떻게 할 건데? 연극엔 나가기가 싫다 이거니? 연극에 안 나갈 거야? 그러자 피비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난 기분이 좋아졌다. 불현듯 피비의 눈이 퉁퉁 붓도록 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애가 밉기까지 했다. 피비가 나와 함께 간다면 연극에는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애가 미웠다. 이리 와. 난 또다시 박물관 계단을 올라갔다. 그 애가 가지고 온 가방을 휴대폰 보관소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과 후 3시쯤에 찾아가면 될 것이었다. 이 가방을 들고는 학교에 갈 수가 없을 것이었다. 자, 가자니까. 난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피비는 내 뒤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난 혼자 휴대폰 보관함에 가서 가방을 맡겼다. 그때까지 그 애는 가만히 보도 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다가가자 몸을 옆으로 돌아서 버렸다. 그런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였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아이였다.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정말 우습게도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피비는 울음을 그쳤다.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어서 늦겠다. 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그대로 뿌리쳤다. 계속 내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점심 먹었어? 아직 안 먹었지? 내가 말했다. 그 애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애가 그때 한 거라고는
내가 준 빨간 사냥모자를 벗어서는 내 얼굴에다 집어던진 게 전부였다. 그러고는 다시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짓이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모자를 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을 뿐이다. 그만 가자. 학교에 데려다 줄게. 내가 다시 말했다. 학교에 안 갈 거야. 그의 대답에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학교에 가야지. 연극은 안 할 거야? 베네딕트 아놀드 역할은 어떻게 할 건데? 안 해. 아니야. 틀림없이 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가자. 내가 말했다. 난 아무데도 안 갈 거라니까. 좀 전에 말했잖아. 집으로 갈게. 네가 학교에 가면. 나는 집으로 갈게. 먼저 역에 가서 가방을 찾은 다음에. 학교에 안 간다니까? 오빠 맘대로 해. 난 학교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피비가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서웠다. 정말 무섭게 들렸다. 욕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여전히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깨에 손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휙 뿌리치거나 옆으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그럼 산책이라도 할래? 동물원까지 산책하자. 오늘 오후에는 학교에 가는 대신 산책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을 거지? 이 말에도 피비가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난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 오후에 학교에 가지 말고 산책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을 거지? 내일은 다시 착한 피비로 돌아와서 학교에 갈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피비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길을 건너 총알같이 달리가 버렸다. 자동차가 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 애는 이렇게 가끔씩 미친 아이처럼 굴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난 쫓아가지 않았다. 그 애가 내 뒤를 쫓아올 테니까. 그래서 난 공원 쪽, 시내 쪽으로 동물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비도 길 건너편에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고 있었지만 살며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살피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동물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2층 버스가 지나갈 때는 좀 곤란했다. 길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물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난 큰 소리로 외쳤다. 피비, 나 동물원에 들어갈 거야. 너도 들어와. 피비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소리를 들은 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난 동물원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피비 역시 길을 건너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원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물개가 있는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다. 난 그 옆을 그냥 지나갔지만 피비는 그 자리에 서서 물개가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남자가 물개에게 고기를 던져주고 있었다. 나도 발걸음을 돌려 그쪽으로 되돌아갔다. 그 순간이 피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다가가 살짝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다. 그러자 피비는 무릎을 굽혀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언제나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아이였다. 물개가 먹이를 먹는 동안 피비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다시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정말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애들이란 정말 이상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행동을 늘 주의해야 한다. 물개를 지나서도 그 애는 내 옆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다. 피비는 인도의 저쪽에서 난 이쪽에서 걸어간 셈이다.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1마일쯤 떨어져서 걷는 것보다는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가다가 조그만 언덕 위에 있는 곰을 보았다. 잠시 그곳에 서 있었지만 별로 볼 건 없었다. 북극곰 한 마리가 밖에 나와 있을 뿐이었다. 다른 갈색 곰은 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엉덩이만 조금 보였다. 내 옆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귀 아래까지 푹 눌러선 꼬마가 서 있었는데 자꾸만 아빠를 조르고 있었다. 아빠, 저 곰도 밖으로 끌어내. 어서 끌어내 달라고. 그 모습을 보다가 피비를 쳐다보았지만 그 애는 웃고 있지 않았다. 어린애가 화가 나 있다는 건 웃지 않는 걸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곰이 있는 곳을 지나서 우리는 동물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공원 안에 있는 오솔길을 건너 늘 오줌 냄새가 나는 조그만 터널도 지나갔다. 회전목마가 있는 곳까지 통하는 길이었다. 아직도 내게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이제 피비는 내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난 별 생각 없이 피비의 코트 뒤에 달린 벨트를 만지려다가 그것마저 거절당하고 말았다. 나 건드리지 마. 피비는 아직까지도 내게 화가 안 풀린 것이었다. 하지만 아까처럼 많이는 아니었다. 아무튼 우리는 회전목마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명은 오메리였다. 5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도 이 음악이 나왔었다. 회전목마의 좋은 점은 언제나 똑같은 음악이 나온다는 것. 겨울이라 회전목마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피비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중이란 걸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하는 걸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 애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게 생각난 모양이었다. 회전목마 타고 싶어? 그 애가 지금 타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피비가 아주 어렸을 적에 엘리와 디비, 내가 피비를 데리고 이곳에 자주 왔었다. 피비는 회전목마를 미칠 정도로 좋아했다. 목마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았었다. 저걸 타기에는 난 너무 커. 피비가 대답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대답한 것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어서 타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우리는 회전목마를 타는 곳에 와 있었다. 아이들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주 어린 꼬마들이었다. 그래서인지 부모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난 매표구로가 표를 한장 사서는 그 애에게 건네주었다. 피비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잠깐만, 내 돈도 여기 있어. 난 피비에게 빌린 돈 중에 남은 걸 돌려주려고 했다. 오빠가 가지고 있어. 내 대신 말이야. 그러고는 덧붙여서 이 말을 했다. 제발 부탁이야. 누가 제발 부탁해 라는 말을 하면 난 우울해지곤 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피비건 생판 모르는 사람이든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울적해졌다. 하지만 돈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오빠 안탈 거야? 피비가 물었다. 그 애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은 아니었다. 다음에, 이번에 너 타는 거 보고 있을게. 표는 가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응. 그럼 어서 가. 난 여기 앉아 있을게. 너 타는 거 구경하면서 말이야. 난 벤치에 앉았고 피비는 회전목마 쪽으로 다가갔다. 목마들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는 커다란 갈색의 낡은 목마에 올라탔다. 목마가 돌기 시작했고 나는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피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애 말고 목마를 타고 있는 아이들은 대여섯 명 정도밖에 없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곡목은 흐려진 그대 눈동자였는데 재즈풍으로 신나게 연주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다 공짜로 한번더 타기 위해 황금의 리잉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피비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목마에서 떨어질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황금의 리잉을 잡으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떨어져도 할수 없다. 그렇더라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마의 회전이 끝나자 피비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오빠도 같이 타자. 됐어. 난 그냥 여기서 널 보고 있을게. 보기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하고는 피비에게 돈을 주었다. 가서 표나 몇장더 사와. 피비는 돈을 받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오빠한테 화안 났어? 알아, 어서 가봐. 또 돌려고 한다. 그때 갑자기 그 애가 내게 키스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말했다. 비야, 비가 오잖아. 알아. 그러자 그 애는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빨간색 사냥 모자를 꺼냈다. 그러고는 내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정말 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이다. 넌 필요 없어? 잠깐 동안만 오빠가 쓰고 있어. 알았어, 빨리 가봐. 진짜 놓치겠어. 목만 못하겠다. 아직 말도 고르지 않았잖아. 그래도 피비는 계속 내 옆에서 스승거리고 있었다. 아까 말한 거 정말이야? 아무데도 안 간다는 거 말이야. 나중에 정말 집으로 올 거야? 피비가 물었다. 그래.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난 피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어서 가라니까. 피비는 달려가서 표를 사서는 목마로 돌아왔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직전이었다. 재빨리 빙 돌아 자기 말에 올라타고는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했다. 누가 하늘에서 물통으로 물을 붓기라도 하는 듯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부 비를 피하기 위해 회전목마의 지붕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한참 동안 난 그냥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완전히 젖어버리고 말았다. 특히 목 근처와 팬티가 많이 젖었다. 그나마 사냥 모자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흠뻑 젖는 건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피비가 목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며 불현듯 난 행복감을 느꼈으므로 너무 행복해서 큰 소리를 마구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피비가 파란 코트를 입고 회전목마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정말이다. 누구한테라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마지막 글입니다.
26.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전부다. 그 이후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병원을 나오면 다음 학기부터는 어떤 학교로 가기로 되어 있는지까지 다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별로 내키지가 않는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이번 9월부터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지를 연신 물어대고 있다. 정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있을까? 실제로 해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다. 형인 DB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많은 질문을 퍼부어댄다. 지난 토요일 지금 쓰고 있는 새 영화에 나올 영국 여자와 함께 이곳에 왔다. 그 여자는 지나치게 잘난 척 하기는 했지만 정말 끝내주는 미인이었다. 그녀가 다른 병동에 있는 화장실로 간 사이 DB는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사실 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걸 후회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것뿐. 이를테면 스트라드레이트나 에클리 같은 녀석들까지도, 모리스 자식도 그립다. 정말 웃긴 일이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